안녕하세요. 게임도의 세오입니다. 오늘 저희가 리뷰해볼 제품은 요즘 스위치 유저분들께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제품이죠. 바로 장착형 컨트롤러 트리거 레볼루션입니다. 트리거 레볼루션은 국내 게임기 액세서리 제조업체인 스틸 인터랙티브에서 제작한 닌텐도 스위치용 컨트롤러입니다. 기존 컨트롤러와는 달리 조이콘처럼 본체에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대모드에서도 본체를 들고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모션 센싱 자이로도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닌텐도 스위치 게임들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가격은 49,000원입니다. 이렇게 박스를 보시면 트리거 레볼루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파우치가 같이 동봉이 되어 있죠? 파우치가 딱딱한 느낌이에요. 근데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품질이 좋은 파우치 같지는 않고요. 짠! 열면 이렇게 비닐 포장이 돼서 들어가 있네요. 매뉴얼도 나와 있습니다. 매뉴얼 뭐 간단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우리 특이한 점으로는 커버가 있네. 네, 아날로그 커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커버를 씌워서 플레이할 수 있겠네요. 딱 빼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트리거 레볼루션 컨트롤러를 이렇게 장착을 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안정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일자형 디자인인 조이콘에 비해 이렇게 굴곡진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그립하시는데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아날로그 스틱이 좌측 상단, 우측에는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배치는 마치 프로콘이나 엑스박스 컨트롤러를 연상시키고요. 한 가지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제 우측 아날로그 스틱을 보시면요. 낮은 아날로그 썸스틱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스틱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이 스틱의 장점은 버튼을 누르고 아날로그 스틱과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좀 아무래도 스틱의 위치가 낮으면 상당히 조작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호불호가 갈릴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이콘보다는 조금 더 버튼이 크고 누르는 키감도 청량한 느낌이어서 조이콘보다는 개인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아날로그도 굉장히 조작감이 부드럽고 괜찮은 편이고요. 마치 예전 게임큐브 컨트롤러의 아날로그 스틱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조이콘을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이제 이 위쪽에 배치된 스타트 버튼과 셀렉트 버튼은 굉장히 좀 불편한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1인 전용으로 나온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스크린샷 버튼과 스타트 버튼, 셀렉트 버튼 그리고 홈 버튼이 다 하단으로 내려가 있어서 조작에 방해를 주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은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플라스틱이 그렇게 고급적인 질감은 아닙니다. 저렴한 느낌이 나요. 이제 가격대가 아무래도 49,000원으로 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소재에 관련된 느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뒤에 트리거 버튼이라든지 L버튼, 범퍼 버튼 그냥 뭐 조작감이 딱 그냥 가격대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뒷면에 보시면 이게 본체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 D패드가 굉장히 편합니다. 조이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고요. 왜냐면 조이콘은 이게 버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이콘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되고 프로콘보다도 상당히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십자 버튼이 굉장히 좋고 편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화면상 보실 때 슈퍼마리오 메이커 게임을 제가 플레이를 하던 중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십자 컨트롤러를 좀 많이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마리오라는 게임 자체가 굉장히 편합니다. 아마 플레이 해보시면 아, 십자 컨트롤러가 굉장히 좋구나, 이 D패드가 상당히 좋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고 만족감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휴대모드로 많이 플레이하시는 분들께는 이 장착형 컨트롤러가 굉장히 반가울 수 있지만요. 이제 닌텐도 스위치의 장점인 이제 조이콘 나눠서 플레이하는 용도라든지 아니면 테이블 모드로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께는 번거로우실 수 있는 컨트롤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탈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게임을 플레이할 때마다 탈착을 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특히 동모드와 휴대모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플레이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번거로우실 겁니다. 블루투스 방식으로 작동하는 컨트롤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본체에서 전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USB-C 타입 포트에 장착이 돼서 작동을 하는 그런 원리이거든요. 그리고 이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USB-C 포트가 달려 있습니다. USB-C 타입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제 충전을 하시면서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이콘보다는 조금 더 무겁다는 거, 그거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무게에 따른 피로도는 좀 올 수 있지만 그립했을 때 상당히 편리하기 때문에 조이콘 대비 그렇게 손의 피로도가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듀얼 진동 모터
센서를 사용해서 진동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은 가지고 있지만요, 아무래도 이제 HD 진동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미세한 진동들, 사람한테 진동으로 주는 이런 체험감이 좀 약간 그런 감각이 좀 떨어진다라는 건 어쩔 수 없는 단점일 것 같습니다. 슈퍼마리오 메이커 2 같은 게임은 괜찮은데 슈퍼마리오 오디세이나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같이 이제 HD 진동을 활용해야 되는 그런 게임들은 상당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NFC 기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아미보를 갖다 들이대도 아미보를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상당히 크기가 미묘하지 않습니까? 그립감 때문에 이렇게 이런 크기가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파우치나 케이스에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빡빡하게 들어갈 겁니다. 일체형이니만큼 한쪽에만 탈착 요소가 달려있어서 탈착 버튼을 누르고 그냥 쓱 빼시면 쉽게 빠집니다. 전반적으로 이 트리거 레볼루션이라는 제품은 중저가형 장착형 컨트롤러로서 괜찮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장착형 컨트롤러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49,000원이라는 가격대는 다른 컨트롤러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축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요. 컨트롤러에 장착했을 때의 안정감은 괜찮으며 내구성도 튼튼하고 키감도 괜찮습니다. 다소 뻔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이제 평상시에 조이콘을 나눠서 플레이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동모드, 테이블 모드 이렇게 다채롭게 플레이하시는 분들께는 그다지 추천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휴대모드로 플레이를 많이 하시거나 1인 플레이를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체형 스위치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께는 나름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